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우선 이번 달은 발매 예정 소식을 생각보다 빠르게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을 좀 무리하게 썼더니 입병이 심하게나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빠른 업로드는 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몸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월에 발매되는 신작 게임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이미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실 거라 믿고 있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2월에 첫 대미를 장식하며 멋지게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젤다에 대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지라 이번엔 짧고 굵게 말을 하자면, 스위치가 있다면 지금 당장 매장으로 달려가 게임을 구입하면 되고, 만약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스위치가 없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 스위치부터 구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은 정말이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젤다는 언제나 빠짐없이 들어가는 녀석이라 당당하게 추천을 해봅니다. 단, 아무리 평가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한들 분명 몇몇 분들은 본인의 취향과 맞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금단의 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래픽, 거대한 거상들의 압도적인 위용,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의 모습 등 마치 게임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PS2 최고의 명작 완다의 거상이 오랜만에 리메이크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존재와 맞서 싸운다는 컨셉을 보고 있자면 몬스터 헌터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일반적인 액션 게임들처럼 검을 들고 거상들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퀴벌레처럼 몸통에 매달려 약점 부위를 검으로 찌르는 등 싸우는 방식이 아주 심플합니다. 게다가 정해진 경로를 통해 거상의 약점을 찾아가는 부분에선 퍼즐 성향의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현재 수많은 서양 웹진들의 찬사를 받으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완다와 거상. 기본적인 게임의 틀이 예전 그대로라 사람에 따라선 최신 작품들과 비교하여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명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약 4만원 정도에 발매가 되었으니 조금은 올드하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명작 게임을 찾고 있다면 꼭 한번 즐겨보기를 추천합니다.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린 장수 시리즈 진상궁무쌍. 삼국지 속 유명한 장수가 되어 일기당천, 수많은 적과 적장을 쓸어내는 호쾌한 액션이 매력적인 이 작품이 이번에는 기존의 진행 스타일을 완전히 탈피해 오픈월드 시스템을 도입. 이게 진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색다른 모습으로 곧 발매가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이미 발매가 되어 여러분들이라면 평가를 알고 있겠지만,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 이 두 가지 말 외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재의 심정입니다. 결국 실제 플레이와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에서의 느낌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이번 작품의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대부분의 작품을 즐겨온 팬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이들의 도전이 삽질이 아닌 제대로 된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볼 뿐입니다. 戦車道はまだまだ続きます。
どんな場所だろうと偉大なるカチューシャ戦術が最強だってこと。 검으로 적을 무찌르는 스워드, 강력한 한방 해머, 멀리 있는 적도 잡아당기는 채찍, 폭탄으로 to an old friend. Now it's time to be naughty.매년 꼬박꼬박 발매되는 반다이 남코의 또 하나의 사골작품 소드아트 온라인의 최신작이 2월에 찾아옵니다. 이번 페이탈 블릿은 소드아트 온라인 원작 소설의 3부에 해당하는 건 게일 온라인 편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원작의 주인공인 키리토가 아닌 플레이어가 제작한 오리지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전작들과의 차별점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면 TPS와 RPG 장르가 결합된 마치 스킨만 바꾼 유비소프트의 디비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다른 유저들과 함께 강력한 적과 싸우는 코옵 모드의 경우에는 헌팅 액션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슈터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VP 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 작품들의 특징이 한데 모인 게임 시스템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게임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면에서도 전작들과 비교하여 나름의 발전을 이룬 페이탈 블릿. 여기에 한글화까지 이루어져 좋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팬서비스 차원의 작품이란 한계는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게임 개발사들이 점령해버린 이번 달, 그 안에서 홀로 반기를 올린 유럽산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리얼한 중세시대의 전투를 내세운 작품 킹덤 컴 딜러버런스입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는 현재 체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5세기 보헤미아 왕국을 배경으로 중세시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게 목표인 듯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결투 방식을 게임으로 구현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한편, 대규모 전투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수 비슷한 또 다른 기대작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의 대체작으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게임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있다면 현실의 철저한 고증이 무조건적으로 게임의 재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과장된 연출을 사용하는 다른 게임들과 비교하자면 이런 게임들의 전투는 무미건조한 느낌이 강한 편이라 화려한 연출에 익숙해진 유저들에게는 마치 양념이 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심심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풀어냈을지에 따라 흥행 성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선 한글화 예정이 없는지라 국내 게이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달에는 명작들의 리메이크 버전이 많은 것 같네요. 완다의 거상에 이어 슈퍼 패미컴의 명작 성검전설2 리메이크 버전이 15일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는 우연한 기회로 성검을 뽑게 된 주인공 랜디가 마을에서 쫓겨난 이후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세계까지 구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고전 JRPG 스타일의 게임인데요. 여기에 동화풍의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깊이감 있는 액션 시스템을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휴대폰 게임을 보는 듯한 그래픽 때문인데요. 뭔가 정성스럽게 리메이크를 했다기보단 그냥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외적인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임 가격이 4만원대로 나와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편도 분명 멋진 작품이지만 부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시리즈의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3편을 당시 기술에 어울리는 그래픽으로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문제의 그 작품, 메탈 기어 서바이브. 일단 게임의 스타일부터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잘 만들어진 메탈 기어 5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협력 위주의 디펜스 게임으로서 솔직히 말해 재미로만 따진다면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전작이 워낙 넘사벽으로 잘 만들어놔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매가 된다면 서버나 최적화 및 볼륨 등으로 욕을 먹을 순 있어도 디펜스 게임을 싫어하지 않는 이상 게임성 그 자체로 까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으로 분명 작품은 괜찮아 보이는데 코나미의 행태가 영 마음에 들지도 않아 전 썩 내키지를 않네요. 지금까지 괜찮은 IP들을 줄줄이 작살내는 걸 보면 이 회사의 게임을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서 말이죠. 특히 메탈기어의 아버지 코지마를 그렇게 내치고 파치슬로 버전에 메탈기어까지 제작한 걸 보면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기에 이쯤에서 결론을 짓자면 게임 자체를 사는 건 개인의 자유이니 뭐라 못하겠지만 적어도 메탈기어 팬이라면 이걸 구매한다는 게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